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왕입니다. 예전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관련된 영화였는데요. 이승만이 죽은 뒤 지금까지도 세간에 돌고 있는 아주 잘못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이 친일파였다는 잘못된 오해인데요. 이런 잘못된 사실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통에 현재는 일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승만을 굉장히 혐오하고 반대로 일본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승만을 되게 찬양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승만은 친일파는 고사하고 반일주의자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반일주의자였어요. 뭐 인정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승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지낼 정도로 레전드 반열에 오르는 독립운동가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도 여러 나라의 정계 인사들이나 여러 유명 인사들한테 일본이 앞으로 큰 사고 칠 거니까 대비해야 된다고 맨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이승만을 일약 스타로 만들어준 서적인 일본 내막기조차도 차후에 일본이 미국에 맞서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거니까 미국이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책이 나왔을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태평양 전쟁 땅 터지고 예측이 맞아가지고 이승만 개떡상했잖아요. 이런 이승만의 반일 기조는 그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까지 해왔던 대일 정책들을 보면요. 이제껏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반일 정책을 펼쳤던 양반입니다. 심지어 아예 일본이랑 전쟁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승만의 일본 정벌기 그 첫 번째 사건 시작합니다. 한국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1953년 2월 4일 제주도에서 가까운 한림해상에서 일본 어선 두 척이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근처로 정체불명의 민간 어선 두 척이 접근했죠. 어선에서는 건장한 사내들이 분주하게 갑판위로 올라왔고 곧이어 기습적으로 일본 어선을 향해서 총알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놀랍게도 한국 해군 병력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 1945년 8월 15일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미친 기차는 만신창이가 된 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36년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은 안타깝게도 38선을 기점으로 반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남쪽은 이승만을 필두로 하는 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졌고 북쪽에는 김일성을 필두로 하는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불편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땅끈을 몰고 본격적으로 남침을 감행하면서 한국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는 약 3년여간 잿더미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월에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어떠한 국제적 합의도 없이 독도와 제주도를 기점으로 무려 60해리라는 엄청난 넓이의 영해 주권을 선포한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영해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에 걸쳐서 선포가 되고 당시 기준은 3해리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승만의 조치는 엄청난 무리수였죠. 일명 평화선이라고 불린 이 수역으로 인해서 일본 측의 어로가능 수역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승만이 이런 조치를 했냐면은 당시 한반도는 전쟁이 나가지고 진짜 잿더미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잃을 게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참고로 가진 게 많은 놈보다 잃을 게 없는 놈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차피 우린 잃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철천지 원수인 일본을 두들겨 패가지고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한번 지켜내보자 라는 취지로 이런 평화선을 공표한 것이었죠. 물론 이승만이 평화선을 공표하자 미국이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즉시 이승만한테 어떤 국제적 합의도 없었던 이 평화선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의 항의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급하게 이승만을 설득시키려고 들었지만 이승만은 꼼짝도 하지 않았죠. 물론 당시 전쟁 중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유엔군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에게 압박을 가해서 평화선을 해제시킬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전쟁 당사국의 대통령과 지원국 간의 불화가 터져나온다면 결국은 중국과 북한에게 이득을 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젤렌스키랑 바이든이랑 싸웠다고 하면 당연히 푸틴이 팝콘을 튀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행정부 의견과는 달리 미국의 정치권은 대체로 이승만에게 엄청 호의적이었어요. 유엔군 사령부 역시 기존에 한국과 일본의 해상경계를 정해놓은 메가더라인이랑 이승만의 평화선이랑 어느 정도 겹치니까 딱히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었거든.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만 한국을 압박하다가 몇 주 지나니까 그냥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하게 된 거죠.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이승만은 1952년 7월과 10월에 연이어서 평화선 안에 들어오면 모든 외국 어선들을 나포하겠다고 선언했죠. 여기에 난리가 난 거는 다름 아닌 일본이었어요. 당시 일본은 진짜 미군 차량 뒤나 따라다니면서 기분이 쪼그랬다던 시절이었거든. 엄청 못 먹고 빈곤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평화선이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인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동해와 제주도 근처의 어획량이 이 평화선으로 인해서 급감하게 되었으니까요. 당연히 일본인들이 주로 먹는 생선 가격이 폭등하게 돼버린 거죠.
거죠. 이렇게 이승만의 평화선은 예상대로 일본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었고, 반대로 우리 어민들한테는 어려운 와중에 그나마 나라님께서 최대한 넓은 어장을 보장해 주셨으니까 먹고 사는 데 보탬이 될 수가 있었죠. 물론 일본이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이랑 한국이 수교를 아직 하기 전이었어가지고 일본 측은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항의 서한을 전달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 실제로 그 항의 서한은 한국에게 도착을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일본의 항의 서한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걸까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태평양 전쟁은 연합국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연합군 군정청 GHQ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죠. 일본 정부는 이름만 존재할 뿐 GHQ의 허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두각시였습니다. 당시 GHQ의 권력은 일본에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력이었어요. 일명 일본의 마지막 막부시대인 GHQ 막부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GHQ의 최고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결코 일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영토를 최대한 축소시키려고 했고, 그 결과 40년 만에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어가지고 다시 한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술 더 떠가지고 굉장히 넓은 수역을 한국 측 수역으로 설정해서 맥아더 라인까지 설정을 해버렸죠. 따라서 이 맥아더 라인은 후에 이승만이 평화선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큰 법적 근거가 되어주었죠. 그러나 GHQ 막부는 1952년 4월 돌연 역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후에 동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일본을 급하게 주권국가로 복귀를 시켰어야 됐으니까요. 따라서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일본이 전쟁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모든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본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주권국가로 복귀한 일본한테는 그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전범국가라서 일단 발언권도 없지, 군대는 이미 다 해체당했지, 경제력마저도 학고였으니까요. 게다가 과거에 식민지였던 한국과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도 얽혀있어가지고 감히 한국한테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국이었던 일본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인 입장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 어민들의 입장은 달랐어요. 당장 평화선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일 먹을 식량이 걱정되던 때였거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평화선 안으로 계속 들어가가지고 매일같이 불법 어업 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어민들이랑 70대대로 신경전을 벌였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여지는 등 마찰이 많았거든요. 이 사태를 지켜만 보고 있진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에서 퇴역시킨 초기함들을 간신히 얻어와가지고 쓰는 중이었고, 어선 몇 척을 경비함이랍시고 이름 붙여서 기관총 설치해가지고 쓰는 입장이었지만, 평화선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본의 불법 어선 소탕에 나서게 되었죠. 그리고 첫 번째로 운 나쁘게 걸린 어선들이 다이오마루라는 어선단에 소속된 어선들이었습니다. 1953년 2월 4일 오전 7시 일본 어선 제1 다이오마루와 제2 다이오마루가 평화선을 뚫고 들어와서 제주도 서남방인 한림 해상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본격적으로 어망을 펼치고 어업 준비에 한창이었죠. 이 와중에 두 척의 한국 어선이 접근해서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일본 어민들은 깨름직하긴 했지만 일상적인 대화였으니까 대답은 해줬어요. 근데 그 어선들은 대답을 받더니만 으스스할 정도로 천천히 일본 어선들 주변에서 조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일본 어민들은 자신들 주변에서 마치 마크하듯이 조업을 하고 있는 한국 어선들을 보고 으스스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제1 다이오마루가 어망을 끌어올리는 순간 한국 어선 측에서 M1 게런드 소총으로 무장한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가판위로 뛰쳐올라가지고 일본 어선 쪽으로 수많은 총알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어선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평범한 한국 어민들이 아니라 한국 해군 병력들이었던 거고, 일부러 일본어로 질문을 해서 일본 어선임을 확인한 다음에 이들이 쉽게 도망갈 수가 없는 어망을 끌어올리는 시점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었죠. 난데없이 수많은 총알 세례가 빗발쳤고 가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본 어민들은 급하게 어망을 버리고 도주를 시작했으나 완벽한 기습에 도망칠 수가 없었고, 몇 번 지나지 않아서 제1 다이오마루와 제2 다이오마루 모두 한국 해군 측의 나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포 과정에서 있었죠. 아무리 불법 어선이어도 퇴거 명령도 없이 경고 사격도 없이 기습적으로 격파 사격을 실시한 것이었으니까요. 이거는 국제적인 관례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었죠. 게다가 제1 다이오마루에 타고 있던 어민 한 명이 총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중상자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생존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당시 제주도 한림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제대로 된 총상 치료는 고사하고 진짜 의약품도 부족하던 때였거든요. 그렇다고 딱히 육지까지 이 사람을 급하게 긴급 수송을 할 수 있는 뭐 헬기나 비행기가 많았던 시절도 아니고, 심지어 육지로 간다고 해서 한림병원보다 딱히 나은 수준의 진료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어요. 당시 한국은 전쟁 중이었으니까. 결국 중상을 입은 어민은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이틀 뒤 사망하게 되었죠. 다이오마루 사건이 알려지자 일본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일본은 곧바로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강력한 수준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곧바로 한국 측에 어로장비 금수 조치를 실시했죠. 일본 곳곳에서는 혐한 시위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역시 다이오마루 사건을 중대한 범죄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국 측에 즉시 사건 조사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에서는 당시 제대로 된 사건 조사가 불가능했어요. 당시 한국 해군이 타고 있던 어선들이 뭐 제대로 된 항해 장비를 갖춘 것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AIS가 있어 아니면 뭐 바디캠이 있어. 일본인들은 크게 분노했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딱히 한국에게 뭐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중이었고 미수교국인데다가 제대로 된 사건 조사도 불가능하니까 뭐 보상도 요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살아남는 선원들을 돌려받는 데에 만족을 해야 됐었습니다. 1953년 2월 17일 생존 어민 21명을 석방했고 이들은 미 해군 함정에 탑승해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타고 왔던 어선 도착은 한국이 압수를 해가지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이오마루 사건과 같은 사건들은 1950년대를 관통하면서 수십 차례가 추가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무려 328척이라는 막대한 양의 일본 어선들이 한국 해경 측에 압수가 되었죠. 그리고 4,000명의 일본 어민들이 한국 해경에 체포되었고 그중 44명의 일본 어민들이 한국 해경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한국 측은 나포한 일본 어선들을 정비함으로 개조해가지고 쓰는 알뜰함까지 보여줬죠. 다이오마루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한 일본은 한국 측에 어로장비 금수 조치를 취했으나 한국은 별 타격도 없었습니다. 그 어로장비 사갈 수 있는 돈이 많던 시절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일본은 절치부심해가지고 한국에게 엿먹일 방법이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다가 지도상에서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외로운 섬 하나를 손가락으로 찍게 됩니다. 과연 일본은 어떤 음모를 꾸몄을까요? 이승만의 일본 정벌기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